제가 일본 할 콘텐츠는 조금만 더 들어오는 유머 게시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. 생각 이상으로 비싼 것? 진동벨이 비싼가요? 이게 44만 5,500원? 다섯 개 중 한 개가 9만 원이래. 신형은 더 비싸다고 합니다. 만약 진동벨이 분실된다면 직원에게 배상해달라고 함. 만약 실수로 가져왔다 해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. 딱 정확하게 저기로 가서 올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대요. 비싼 이유가 있었구만요. 플라스틱의 위력, 14g 플라스틱 조각의 위력, 우주선에 설치된 알루미늄 강판이 14g 플라스틱 조각과 부딪힌 후의 모습이다. 아 진짜?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거 아님 이거? 주인공이 여기서 박혀있을 것만 같은. 아니면은 이제 높이 점프하기 위해서 준비 자세 취하고 위로 뿅 솟았을 때 그 땅바닥 야무치가 이렇게 누워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데리고요. 국밥 먹을 때 호불호 갈리는 행동. 어? 국밥 안에 파 부추 빼고 먹기? 난 파랑 부추 좋아해. 오히려 같이 먹어야 맛있지 않나요, 야채랑? 근데 나는 야채를 빼고 먹는 거는 그 음식이 완성된 느낌이 아니야. 오히려 야채랑 그 재료랑 같이 먹어야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달까? 그럼 국밥에 깍두기 국물 넣는 건요? 다시는 나랑 국밥 먹지 말자. 에서 사는 강아지. 우와! 이름은 세이지. 레브라도 리트리버임. 얘 임무는 선원들이랑 파일럿 놀아주는 거임. 너무 행복한 직업 아니야? 아 바다에 장기간 떠있는 항공모함 특성상 댕댕이랑 노는 것만으로도 심리치유 효과가 크다고 하면 역시 갓댕이야. 대회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신마해도 줬음. 아 귀여워. 근데 멘탈 회복될 수밖에 없겠다. 개말고 고양이도 좋아해요. 고양이는 이런 데서 키우기 까다롭지 않을까? 여기저기 걔네는 숨어 다녀가지고 고양이보단 강아지가 데리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. 점점 수상해지는 소주. 소주의 세로화 세로. 롯데에서 나온 소주 홍보 캐릭터. 처음엔 그래도 인간 형태가 남아있는 캐릭터를 썼는데 잠깐만. 오 말 좀 아는 사람들이네. 언제부턴가 포리가 난입하더니 그냥 귀여운 캐릭터라고 칭하면 되지 않나요? 포리만 단독 홍보물에 쓰이기 시작. 이상한데요? 수상할 정도로 돈이 많은 새로 아니냐? 근데 이 친구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마케팅 효과가 좋아서일 거예요.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뜻이죠.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?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네요. 넘어간다! 카톡 업데이트 중요성. 이번에 업데이트 됐더라고요. 이거 보셨나요 다들? 개 귀엽던데? 춘식이? 나 이거 되게 자주 써. 밑에 뽀짝한 게 많아서. 이건 뭐죠 근데? 몸통 몸통 냠냠 몸통 몸통. 뭐라는 거야 단체로 미쳤나봐. 이거는 왜 이렇게 보이는 거죠? 아 업데이트 안 해서 저렇게 뜨는 거야? 아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한다. 빨간약 먹어버렸네. 미국 대륙의 고속도로. 미국 텍사스 왕복 40차선이라 한다? 40차선? 와 50차선! 이게 중국 홍콩 마카오? 어디가 선인지도 모르겠네. 우와 땅이 넓어서 이게 가능한 건가? 야 이런 데서 그 있지 그 장사하면 되게 잘 되겠다. 가끔 우리나라 뻥튀기 같은 거 팔잖아요. 도로 같은 데서 잘 될지도. 싱글몽글 일본식 결혼 문화. 왜 평범하죠? 일본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나 뭘 기대한 거지? 나 뭔가 다른 걸 기대한 것 같은데. 아 교회 결혼식. 기독교인이라면 딱히 이상할 것 없는 결혼식 장소로 선택되긴 하지만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% 낼 정도로 종교에 관심 없는 나라인데도 유독 결혼식은 슬슬 교회를 선호를 한다고 하네? 오 그럼 결혼을 이런 데서 많이 하나요? 뭔가 일본식 결혼 문화라 해서 가면만 해도 결혼 사진이라던가 그런 거 같이 좀 특이한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. 나 너무 인터넷에 물들었나봐. 데리고요. 남친 없는데 식장부터? 이게 무슨 소리야? 남친 없는데 식장 예약하는 거 미친 짓? 아는 사람이 싸게 넘긴다 해서 예약 1년 전부터 해야 하는 곳임. 나 집도 있는데 대출이긴 해도 혹시 모르니까 해놓을까? 에? 그럼 남자친구를 1년 안에 사귀어서 결혼까지 하겠다는 소린가요? 아니 결혼을 타임어택 하려는 것들이 이거 진짜 무슨 정신인 거야? 이 소년들은 10년 뒤 소녀가 되었습니다. 어떻게 세 명이 동시에 같은 취미를 가질 수가 있지? 요거는 인공적으로 넣은 건가요? 가슴 부분은? 여러분들은 이런 우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? 아 여자애들
느낌은 아니야. 컨셉샷이 아닌가? 엑스에서 핫하다는 사다코 밈. 저기서 링 비디오 틀면 사다코 나오다가 목 부러질 듯 큐큐. 근데 어떻게 여기에 TV가 달려있는지도 신기한데? 심심해하던 트위터 짤쟁이들은 이 트윗을 보고 눈이 뒤집혔고. 아 귀여워. 괜찮은데요? 이런 사다코라면은 한 60% 정도 환영해줄 수 있어. 안절부절. 아 떨어진다 떨어진다. 여기 한 명은 쓰러졌어. 아 여기는 뭐 리셀 컴퍼니 마냥 제트팩 태고 내려오네. 야만 용사. 오 이건 좀 고퀄인데? 와 이거 다리에 빛 비치는 것까지 진짜 개고퀄이다. 그림 신기하다. 지금도 실시간으로 짤들이 쏟아지는 중. 마인크래프트 전쟁가? 트위터에 이런 게 많더라. 짤 하나가 나오면은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밈을 섞어서 만드는 사람들. 이런 게 되게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. 후방주의 남자가 좋아하는 코스프레? 이런 걸 카페에 올리... 남자가 좋아하는 코스프레라고요? 이걸 좋아한다고요? 아니 근데 님들아 후방주의잖아. 후방주의가 전혀 아니잖아. 이거 뭐야? 이게 어딜 봐서 후방주의인 거야? 와! 그래 이런 거지. 이런 걸 좋아한다고? 저도 좋아해요.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라면 5대장. 1. 한강라면. 2. 계란푼 너구리. 어떤 느낌일까? 3. 소스 뭉친 짜파게티. 차라리 먹을 수 있긴 해 이거는. 4. 뜨거운 비빔면. 그만해. 오 진라면 순한 맛? 다른 애들은 조리법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냥 5번은 존재 자체가 문제인 거냐? 불쌍한 진라면 순한 맛. 하지만 난 사먹지 않겠다. 야, 넘어간다! 재수학원 녹차 멜론. 텀블러 대용으로 쓰던 3-5병 청소 아줌마 치웠는지 없어졌길래 리스테린 병 다 쓴 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녹차 타서 마시다가 눈 맞췄는데 계속 쳐다봄. 하필 리스테린도 녹차 마심. 이거는 녹차 멜론 맞는데. 웬만한 사람들은 리스테린을 헹궈가지고 텀블러로 활용한다는 생각 안 날 것 같은데. 아 근데 간장은 왜 있는 거예요? 궁금한 게 책상에. 아 제발. 순급 145건 워치? 카스텔로 큐브라는 이름의 예술품으로 센트럴파크에 그냥 저렇게 전시. 긁어가면 안 되나요? 모른 척 쓱 긁어가면은? 경비원분들이 계시나 보구나. 데리고요.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. 바로 면봉의 진짜 용도이다. 면봉 귀에다 쓰는 거 아니야?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면봉은 귀를 파는 용도가 아니라고 한다. 그러면은요? 진짜 용도는 화장품을 바르거나 지울 때, 정밀 청소, 상처를 소독하거나 아기 민감한 부위를 닦을 때 사용된다고 한다. 귀를 후비면 지방층이 파괴되어 외이도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. 면봉은 두꺼워서 핏밥이 안으로 터밀려 들어간다고. 전라도 사람들만 몰래 먹는 음식. 하얀 국수? 설탕 국수? 뭐지 이게? 와 설탕 국수! 진짜네? 레시피는 삶은 국수면에 찬물 붓고 설탕 2숟갈. 그럼 그냥 달달한 면 아니야? 타지역 사람들이 보면 충격 먹는다는 음식인데 실은 이게 끼니로 먹는 게 아니라 여름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는 개념임. 아 예전에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국수를 끼니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대요. 달달한 면맛이라서 겉절이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은 그나마 먹을 순 있을 것 같아. 일단 달달하면은 맛의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. 그럼 일단 오늘 유머 게시판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. 저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. 바로